추석 명절도 반납한 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많은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고 좋은 해마 득템하십시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더뉴 i40 1.7 살룬 디스펙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 유러피안 하체 세팅이 돋보이는 그런 차량이죠. 현재 i40는 일반적인 소나타나 K5와 비교시 조금 더 단단한, 딱딱한 승차감은 아니고 단단한 승차감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단한 하체 세팅이 이렇게 지금처럼 구비진 도로에서 좋은 운전 재미를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2016년 12월에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7만 킬로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1인 소유 차량으로 우리 전 차주분님께서 이 차에 대한 상당한 매니아 분이신데 3만 킬로에 미션오일을 한번 교체하셨고, 그리고 3만 킬로를 더 주행한 후 6만 킬로 시점에 한번 더 미션오일을 교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만 킬로니까 1만 킬로 정도 조금 더 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도 합성유로만 이렇게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 엔진 회전 질감 확실히 이렇게 차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이런 오너분들께서 관리하신 차량은 이런 어떤 차량 상태가 좀 남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커브길에서 코너에서 이 핸들을 돌렸을 때 차가 반응하는 느낌이 요 근래 제가 리뷰를 드렸던 그런 차량들 중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최고의 운전 재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i40 차량이 이 수출 전략형 차량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하체 세팅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현재 차량의 신차 가격은 무려 3,500만원에 달하는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디젤 엔진 자체가 가솔린 엔진보다 조금 비싸기 때문에 이 디젤 모델들이 보편적으로 조금 비싸죠. 여기에 추가 옵션을 다 넣은 이 현재 차량처럼 어떤 이런 풀옵션 차량이 보여주는 다양한 장점들마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동 모드에서 이 패드를 이용해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제공된 차량이죠. 자, 어떤 확실히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 대비 빠른 변속이 돋보이는데요. 운전 재미에서만큼은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체 세팅과 더불어서 이 스티어링의 어떤 기어비도 조금 짧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느낌인데 그것 때문인지 이 코너에서의 이 차를 다루는 느낌이 상당히 쏠쏠합니다. 오랜만에 이 기분 좋은 차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돼서 저 역시도
상당히 보람있고 기쁩니다. 자, i40 1.7 디젤 연비도 상당히 좋은 수준을 잘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같은 엔진을 얹고 있었던 올류투싼 1.7 디젤 모델의 연비 테스트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텐데 그 차보다도 조금은 더 좋은 연비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연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연비 테스트를 위해서 시승 코스를 바꿔서 바로 옆에 오토밸류로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연비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립을 우선 연비 모드에 맞춰서 트립을 리셋을 시키고요. 이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해서 시속 70km에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i40와 같은 엔진을 장착한 올류투싼 1.7 DCT 그 차량의 연비 테스트를 보실 분들은 위에 링크를 한번 클릭하시고 참고를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 올류투싼 차량보다는 현재 이 i40 차량이 연비가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절인 오늘 비가 이렇게 내려서 좀 원망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 재미있는 기분 좋은 차량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현재 i40의 평균 연비 20km를 지금 막 넘어섰는데요. 자,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 참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그때 올류투싼을 연비 테스트 했을 때는 저 혼자 탑승을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했었지만 지금은 우리 직원 한 명이 이렇게 탑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90km가 넘는다고 하네요. 테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 방지턱에서 이 i40 차량이 하체 어떻게 탄탄함을 보여주는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지턱. 자, 이 단단한 느낌이 보이시나요? 확실히 이 방지턱 넘을 때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런 탄탄한 하체 세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연비 23.5까지 연비 기록을 세워 주었습니다. 올류투싼 1.7과 비교했을 때 물론 그때는 제가 혼자 탑승을 했었고 지금은 동승자가 한 명 있다는 이런 변수가 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혼자 탑승을 했다라면 24km대까지도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쯤 되면 확실히 이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올류투싼 차량 대비 조금은 이 i40가 연비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는 것처럼 오토스탑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신호대기시 정차 중일 때는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출발을 위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는 이런 시스템이죠. 자, 지금처럼 신호대기시에도 좀처럼 평균 연비가 쉽사리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명을 동승하고도 정속 주행 시 23km 때는 아주 쉽게 뽑아줄 만큼 좋은 연비를 가졌다는 점은 정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 추석 명절 보람된 연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울산 참호하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